안녕하세요. 오늘은 2023년 경희대 실기대회 대비해서 작년 경희대 공모전 주제였던 오리 인형이랑 집게로 연구작을 진행해 주셨는데, 이번 연구작도 구도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. 어떤 의도로 연출하셨나요? 이때 공모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밀도를 짱짱이 올려서 제출을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구도적으로 좀더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보고자 진행을 해봤는데, 집게의 특징을 강조해서 짠 구도고요. 집게 머리 부분을 굉장히 크게 확대를 해서 앞부분의 구조감들을 확실하게 드러냈고, 거기에 이제 스토리적으로 집게 사이에 오리가 걸쳐 앉아 있으면서 그 오리도 한쪽에서는 집게로 당기고 한쪽 팔로는 실을 이제 잡고 있는 그런 상황적인 연출을 많이 신경을 써봤습니다. 그림 보면서 집게를 크게 연출해 주셨잖아요. 보통 집게를 칠할 때저 안쪽에 울퉁불퉁한 부분이랑 뭐 하단부 쪽을 보통 어둡게 칠하는데, 이번 그림에서는 그 부분을 밝게 연출을 하셨더라고요.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? 안쪽이 위에서 빛이 온다고 가정하면은 이제 여기가 원래 눌려야 맞는 건데, 이 안쪽 공간을 여기를 아예 다 밝게 했죠. 그 이유는 금속이기 때문에 명암의 처리가 좀 자유로워서 그림의 상황에 맞게끔 항상 풀어내면 되는데, 지금 같은 경우는 세로로 크게 들어갔죠, 길게. 그리고 하단부에 이제 무게감들이 많이 쏠려 있는데, 여기서 하단부까지 눌러버리게 되면은 이제 너무 무게중심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톤을 깔때 그림의 우측으로 좀 톤이 잡히게끔 균형을 위해서 옆면 이제 어두운 면으로 잡고, 오히려 가장 하단부는 약간 반사광 느낌으로 밝게 턴 거죠. 그리고 안쪽도 마찬가지로 오리를 감싸고 있는 집게를 극대화시켜서 보여주기 위해 바깥쪽의 부분들을 다 톤을 잡음으로써 안쪽으로 시선이 몰리게끔 연출을 했습니다. 그리고 집게가 원래는 뭐 거울처럼 이렇게 반사가 될 정도의 금속 질감은 아니잖아요. 그런데 선생님이 이번 그림에서는 우리 인형이 거울처럼 비춰지게 그리셨어요.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? 반사를 광장에서 연출을 하는데, 집게 앞부분에서 무채색으로만 가면 좀 단조로울 수 있기 때문에 옐로우 계열을 좀 침투를 해줬고, 이제 마찬가지로 그저 윗부분에도 아기 오리의 머리를 반영시킴으로써 좀더 공간도 확장돼 보이고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죠. 되게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서 그려주셨네요. 오리 인형이 일반 털 인형이 아니라 약간 실로 짜여져 있는 모양이잖아요. 그게 되게 까다로울 것 같아요, 그리기가. 어떻게 그리셨는지 설명해 주세요. 스케치는 사실 그냥 터실 같이 짜놓고 눈곱이 닳아도 자연스러운데, 이제 채색할 때 그것들이 많이 무너지죠. 털실이 많이 쪼개지다 보니까 일단 1번은 많이 태우고, 묘사가 너무 과해진다든가 밝음으로 너무 많이 넘어온다든가 하는 그런 우려 요소가 있는데, 역시 밝은 부분은 최대한 터치를 안 해놓고 어두운 부분을 톤을 깔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약간씩 묘사로 연결시켜 나가는 작업을, 그 경계 지점에서 되게 집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중간 톤이 많아지지 않게끔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. 그럼 저 털실 하나하나의 구조 안에서 너무 톤이 많아지면 안 된다라는 그쵸, 말씀이신 그쵸. 거죠? 틈새들을 날카롭게 바로바로 좀 찾아가면서 항상 그 중간 톤에 대한 경계만 하고 있으면 될것 그리고 저 오리에서 진짜 궁금했던 게 있어요. 같아요. 다른 작은 오리들은 머리가 다 동그란데, 주제부에 있는 오리가 털실이 이렇게 삐져나와 있어요. 그래서 뭐 집게 찍혀가지고 머리가 털이 터졌죠. 털실이 끊겼나? 이런 생각이 드는데 되게 재밌는 연출 같아요. 저 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. 이것도 이제 약간의 엣지로 넣은 건데, 이게 마냥 또 재미요소는 아닌 게, 저 이마 부분이 그냥 둥그렇게만 빠져 있어서 그 외곽 실루엣이 단조롭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에 앞으로 튀어나오는 공간을 하나 만든 거죠. 짧은 공간을. 이제 머리를 한 가닥 앞으로 뺌으로써 그 주변에 묘사를 좀 생략하기도 하고, 그런 강약의 효과를 위해서 저런 연출을 했습니다. 털실을 직선으로 많이 공간에 배치를 해주셨어요. 그 이유는 뭘까요? 예전에 했던 달팽이 그림 때도 비슷하게 사용을 했었는데, 원래는 털실을 이런 얇은 선 요소를 쓰면 곡선으로 많이 대부분 연출을 해요. 여기서는 주변에 오리도 그렇고 집게도 그렇고 곡선적인 요소가 많이 있고, 가장 큰 집게가 세로축이 아주 강하게 들어갔잖아요. 그것을 좀 변화를 넣어줄 X축들이 필요해서
이제 얇은 실로 좀 통일감을 만들면서 축 변화를 좀 준 거죠. 그 와중에 또 털실에서도 앞부분에는 끊어지는 묘사를 해주셨네요. 그렇죠. 항상 변화를 신경 쓰면서. 네. 오늘도 멋진 그림을 그려주셔서 감사하고요. 오늘 영상도 잘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